2024년 설 특집 프로필라이드 효사랑 잔치 해봐라!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돌리실 때마다 내가 노래 하나씩 할게요. 아까는 뭐 만원짜리 뭐 하나씩 준비도 안 주네요, 지금. 이번에 오실 가수분이십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갓 가요제에서 대상도 받고 그래서 결국은 판을 하나 내갖고 가수로 출발하신 분. 자, 크게 박수를 한번 모셔볼게요. 권희용 씨입니다. 얼마 들었어요? 그건 많이 들었죠? 아씨, 나한테 왔으면 좀 싸게 했을 텐데.
진짜요? 저렇게 비싸요? 진짜요? 아니, 여러분, 특히 좋은 친구라고 해서, 저 진짜 싸요. 요즘에 아시죠? 자갈치 아침에, 뭐, 오미, 그 다음에 노란, 이런 거, 어? 그거 다 제가 한 거거든요. 저 그거 한 번도 안 받았어요. 그만 드세요. 그럼, 저 한 번 주십시오. 지금 82세라고 그러죠? 예, 예. 85세까지 하시면, 제가 공짜로 할 거예요. 85세까지 어마어마하게. 통지 공고, 뭐, 안동역에서 그게 되게 높은 도로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?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동역에서 박수 한번
그럼 안 돼요. 그럼 안 돼요. 한 번 드릴게요. 줄까 말까. 감사합니다.
갑니다. 두 번째 뭐야? 정? 정? 아 정용피씨 정? 그거 신의 노래인데 정이란 무엇이고요? 아 그래요?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정 갑니다. 네, 아 진짜 멋있네요. 이동이 이상하네. 난 돈을 주는데 초반네. 왜 이렇게 돈을 주지? 어디서 봉사한다고 하지? 선생님도? 봉사한다고 하죠. 아,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구나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못 된 거야. 봉사를 또 한 번도 안 한 놈이 자꾸 도발하고 하더라고. 참, 아, 난 봉사를 안 해. 그럼 한 번 더, 한 번 더. 괜찮으시죠? 네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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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좀 줘. 하동진 씨 움직이면서 막 예. 아 그래요? 요번에 움직이시면서 한번 하시고 만수다한테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.
지금 벌떨리는 너도
딱 몰랐거든. 다음날 빨리 하는 생각이 확 입고 오셨어. 빨리 하는 사람을. 의상 몇 번이나 되세요? 네. 예, 4벌입니다. 4벌? 네. 빨간 거, 하얀 거, 파란 거, 네. 또 있어요. 또 있어요? 누구, 이거 누구야? 아이고. 아, 우리 철현 감독님이시구나. 아, 죄송합니다. 나 누가 수치한 분이 올라오신 줄 알았어. 야, 그럼 갑시다. 이번에 또 무슨 노래 하나 하실까요? 이거 여기 볼까? 비 내리는 영동권 이런 거. 아까 누가 시작을 하셨거든. 네. 한번 해볼까요? 네. 비 내리는 영동권. 예. 네. 비 내리는 영동권.
들려드리겠습니다. 시바이나 3초. 다시 한번 그 얼굴이
아시죠? 예. 옛날 노래. 그럼 차가 달려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. 여기서 나오신 김에 운동만 하시자고, 일을 나누고. 이 선생님한테 뭐 특별하게 한 곡을 더 부탁을 하자고. 지금 뭐, 어차피 다 따르는 것 같긴 하는데. 자, 좀만 기다리세요. 뭐 하나? 부정하지 마. 아, 하지 않았어? 했는데 다시 한 번. 아니, 그걸 하실래요? 아니면 다 아시는 거를, 이런 노래를 하실래요? 참 훌륭한 노래를 하실래요? 그래, 그게 나을 것 같아. 다 아는 노래. 네. 이런 흘러간 노래 중에서. 예수의 소용곡 좋아. 예수의 소용곡. 예수의 소용곡을 비만이야.